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4.6도, 익산 1.6도, 진안 0.6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로 이맘때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중반에는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읍 동진강과 군산 만경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읍 동진강 중류와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항원이 검출돼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소독과 이동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는 3-4일가량 더 걸릴 전망입니다. 전북대 교수들이 경찰의 총장 선거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명예가 달린 만큼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학내 갈등이 표면화된 만큼 이제는 총장 당선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교수 34명이 경찰의 총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총장 선거 기간 중 내사 관련 정보 공개는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조직적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사 사태로 축제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교수들은 경찰청 김모 경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사법기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 대학 본부에도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불복 프레임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선거와 결과나 선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선거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를 존중하고. 교수들은 청와대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제3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전북대 교수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총장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 학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제는 총장 당선자가 나서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엔 맹독성 물질인 수은이 포함돼 있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이런 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폐형광등이 가득 찬 바구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안에는 깨진 형광등이 섞여 있고 바닥에는 형광등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폐형광등에는 맹독성 물질인 수은이 들어있어 전문업체에 맡겨서 따로 처리해야 되며 그전까지는 이곳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업체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곳에 수거를 하러 오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폐형광등이 이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그 양이 20톤가량에 이른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수은이 들어있는 폐건전지도 자루에만 담겨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전용 탱크나 용기를 사용해서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형광등에서 나온 수은이 바로와 파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비가 안 와서 그 물로 농사를 지었어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전주시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실린더 보관하는 게 제일 성명상 유예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조금 맞는 부분이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전주시는 2년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군산 서부발전 주변 주민들의 우선 고용과 고창 한빛원전의 지방세 지원이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발전소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먼저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 서부발전 옆에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와 분진 때문에 피해를 호소합니다. 저 호흡기가 좀 안 좋죠. 분진 때문에? 네, 저는 가뜩이나 폐도 안 좋은데. 하얀 연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좋진 않죠. 뭐 저기 우리한테는.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75명의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우선 고용됐지만 서부발전에 채용된 군산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법의 세부 조항이 지역 주민 채용 기준을 총 시설 용량 1000MW 이상, 연료를 원자력이나 유연탄으로 한정해 시설 용량 700MW에 연료가 LNG인 군산 발전 본부의 경우 주민 우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창 군민들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지만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한빛원전의 원전 소재지라는 이유로 해마다 400억 원의 지방세를 지원받지만 고창군은 보상 개념의 지방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발전소 주변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주면서 영업이익을 얻는 기업은 반드시 영업이익의 일부를 해당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는 뒤늦게 발전소 주변 주민을 돕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원전 인접 지역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원전 부지의 임시 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인접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 준비단이 별다른 성과 없이 해단하면서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을 달려온 재검토 준비단의 활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조차 지역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 넘어가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부의 의사결정에 바운더리를 정해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고창과 부안 등 인접 지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을 꾸리면서 이에 당사자인 인접 지역 위원들을 배제할 때부터 예견된 거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겁니다. 재검토 공론화도 파행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한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임기제나 개방형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들이 면접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사 문제가 집중 거론된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임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민간 인사를 뽑는 면접위원회 우석대 A교수를 집중 위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열린 임기제, 별정직, 개방형 공무원 채용 면접 41차례 가운데 A교수가 지난해 8번을 포함해서 무려 16회나 위촉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됐는데. 한 특정인을 이렇게 많이 임용한다는 거는 뭔가가 있습니다. 국장님 뜻대로 원하는 사람을 임용을 해주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전라북도 면접위원은 모두 260명이나 되고 면접 때마다 여기서 5명가량을 위촉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위촉된 면접위원 2명이 각각 5차례씩 들어간 점을 고려해도 A 교수가 16회나 참여한 건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위원은 하루 전에 선별을 해서 올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국장님 그것도 그게 국장님으로서의 답이 됩니까? 그것도 박용근 도의원은 전주시 출신 간부들이 지나치게 빨리 승진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사뿐만 아니라 관계에 된 사람들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 나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르다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또 정부가 시작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인사를 위해서 다면 평가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소차가 전기차와 함께 미래의 친환경 차량으로 여겨지면서 정부가 수소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전라북도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소 전기버스 한 대가 울산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비록 하루 두 차례 운행이지만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승차감, 더군다나 또 차가 출력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5대 도시에 2022년까지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에 수소 승용차 양산 시설을 갖춘 현대차는 버스 등 수소 상용차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을 내후년까지 전주 공장에 갖춥니다. 이미 프랑스에 1,000대의 수소 트럭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상당히 고부가 가치 차이고 또 앞으로 상당히 그런 전망이 밝기 때문에 현대도안사 전주 공장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도 현대차 전주 공장을 축으로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소차 부품 기술 상용화 등 기존 상용차 부품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분자 연료전지 실리성 평가센터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혁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곳 설치비가 30억 원에 이르는 충전소 등 수소차 운행 기반도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완주 한 곳을 시작으로 수소 충전소 24곳을 설치하고 내후년부터 3년간 시내버스 20대 등 수소차 14,400대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의 모든 택시들의 올해 말까지 영상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가 설치됩니다. 완주군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재생 사업에 나섰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택시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과 일반 택시 375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1억 700만 원을 들여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운전자 안전 의식을 높이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봉동읍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봉동읍 만경강을 중심으로 168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완주 새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 군산시 추억 박람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군산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의 40여 개 유망 기업이 참여해 군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4개 단체 합동으로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 해 동안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도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와 도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자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파문 이후 도내에선 9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주 5곳, 익산 4곳으로 분산 배치가 필요한 원안은 4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원 사유는 원안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 그리고 설립자 고령과 질병 등이며 전북교육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폐원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